가족권에서 x가 무한대를 가는데 x제곱에다가 gx를 gx 대신에 fx랑 sinx랑 했을 때 0으로 가요. x 무한대 가면 얘 진동하죠. 진동하는데 이게 0돼야 될거 아니야. 얘가 0으로 가야 되는데 fx는 2차식이거든. 근데, 아, 저기 분모가 2차잖아. 근데 fx가 다항식이 되면 얘가 0 되려고 그러면 뭐가 돼야 될까? 1차항이어야 되겠죠. 뭐 상수함수인가 하고 숫자만 집어넣어서 생각해보면 아마 나 조건에서 안될 거고.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해보면 fx가 1차여야 되겠구나. 이것만 생각하면 뭐 ax 플러스 b라고 두자. 이렇게 되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? 그럼 gx가 미분하고 이제 나 조건에다가 얘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갑니다. x로 나누면 얘는 x의 a sin x. 얘는 a로 가죠. 그 다음 얘는 최고차항 계수. 얘가 0으로 가면 1이니까 최고차항 a로 가고 얘는 2a가 6입니다. a는 3이고. 그 다음에 b를 알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? b는 여기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아, 얘 무한대 아니죠? 이상하게 적었네. 다시 x가 0으로 가려면 여기서 해결해야 되네. 얘는 a로 가고, 이거 수렴하려 그러면 b가 0 돼야 되겠네. 그렇죠? x 0으로 가면 분모 0으로 가고, 얘가 0이고 얘가 1이니까 b가 0으로 가야지만 수렴할 수 있고. 아, 여기서 바로 해결해야 되네. 무한대가 아니죠. 참. 그래서 여기에서 b는 0, b가 0 되면 여전히 a고, 여기도 a 나오면 되고, 2a 되고, 얘가 6이고, a는 3.